고문의 반대시 및 제1회 범스파우터 연결포 개혁식이 있겠습니다. 행사장의 25년 대원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국 스카우트 서울 남부연맹 제1975대 한국 범스카우트 중앙회 고문의 반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 및 애국자의 책임이겠습니다. 내일과 대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성명의 국기를 향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그 발판을 마련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축제를 즐겁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리자 서울 남대연맹 제1975대 한국범스카우트 중앙회 동호대 본 연맹의 행정과 제규정에 의하여 대등록을 승인합니다. 2013년 8월 31일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한종환 대부 임명장 오은경 범스카우트 제81호 귀하를 한국범스카우트 중앙회 직할 1975단 한국범스카우트 중앙회 동호대 단지장으로 임명합니다. 2013년 8월 31일 한국범스카우트 중앙회 회장 전성암 회장님께서 반대장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가 전달될 때 힘찬 박수와 박수로 동무대의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젊은 범스카우트 대장이 활용사를 너무 잘해서 갑자기 주정이 되었어요. 저도 말을 잘 못했는데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한국 스카우트연맹 함정환 총재님이 참석하셔서 축하 격려 말씀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예, 갑자기 다른 일정이 계셔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 제가 축하와 격려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너무 좋게 생각합니다. 오늘 동무대가 발대 될 때까지 수고하신 전성한 회장님과 범스카우트 중앙회 임원님들의 요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무대 발대를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회장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범스카우트 선배님들이 그간에 많은 활동을 했고 또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선배 그리고 후배들이 범스카우트로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 아까 3천명 이상 3천만 명 이상 활동하고 있는 세계 스카우트의 스카우트 의장으로 이항호 범스카우트가 의장으로 계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지만 신상호 범스카우트가 아태 이사로 활동하고 있고 또 한국 스카우트연맹의 서은배 부총재를 비롯해서 저와 함께 두 명의 부총재 그리고 또 이사 훈위교원 여러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익선 단위대에서 활동하고 있고 지방연맹 또는 중앙본부 직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만족으로 또 자기 마음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왜 범스카우트가 됐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저는 자기 성취를 이루고 지도자가 되고 명예를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명예, 영광, 자랑, 보람을 다른 사람한테 우리 후배들한테 또는 단위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원들에게 또는 주위에 스카우트 활동을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젊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직접 현장에서 활동을 해야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함께 봉사하고 또
더 자기 능력이 받는 한 한국 스카우트 연맹을 위해서 또는 세계 스카우트를 위해서 더 많은 활동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동호대 발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보내주신 위해서 참석하신 내일 여러분과 또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수고를 한 정상학 회장님과 중앙의 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파운드는 캠프 및 동네 발표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 함께 같이 사축을 합시다. 우리 범스카우트 중앙회가 발전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적극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범스카우트 중앙회가 한국 스카우트 연맹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중앙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앞으로 적극 참여해서 스카우트 발전을 위한 논의도 하고 또 나이와 세대를 떠나서 만나면 반갑고 즐거운 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데까지는 열심히 참여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계속 참여하셔서 좋은 만남의 자리 되고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동호대 발표식을 축하하면서 축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교 좀 특이하죠? 유니폼도 다르게 입었죠. 각 나라의 인사 제도가 틀리기 때문에 세계연맹 공통으로 인사를 하는 그런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해봤고요. 오늘 의미 있는 행사를 또 주관했고 여태까지 이끌어 오시느라 오래간만에 범중앙회에 나타나서 갑자기 회장까지 되시고 이렇게 애쓰신 우리 전성한 회장과 이학주 회장 그리고 임원들한테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뜻에서 저하고 함께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받으신 만큼 앞으로 더 잘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울러 동호대 발표를 정말 축하드리고 우리 오문경 단대장님 앞으로 뭔가 다른 새로운 우리들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은 그런 큰 일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문경 단대장님 한 번 더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은 인명구조에 대한 기능을 배워서 남은 지금부터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면허를 가진 봉사인이라고 봉사를 하십시오. 매달을 달고 있거나 여러분들은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공부하면서도 꿈을 가다듬고 회사에 일을 하면서도 꿈을 가다듬고 지하철 안에서 그 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루는 꿈이 사회를 바꾸고 국가를 바꾸고 전 세계를 바꾸고 스카우트가 세상을 바꾸는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기를 정말 기대하고 또 믿습니다. 오늘 이 기회가 여러분들이 새로 태어난 그런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준비 하나 시작 변호사
네. 자, 이상으로 한국스카우트 서울남대원의 제1975대 한국범스카우트 동호대 발대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회 범스카우트 여름캠프 여름축제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회 범스카우트 여름축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육을 들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대집회 하려고 들은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은 놀러 온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빡센 세미나가 있습니다. 알죠? 미션을 담겼죠. 그래서 내일의 빡센 미션을 위해서 오늘은 모든 걸 잊어버리고 지금 이 시간부터는 모든 걸 내려놓고 계급도 내려놓고 그냥 오늘은 즐기시면 됩니다. 귀족같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즐기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무데나 하여튼 쓰시는 곳에 마음대로 쓰십시오. 봉사대장 서울국부연맹 제1375단 한미래지역대 박수범 귀하는 스카우트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였음은 물론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한 공이 지대함으로 그간 노후에 감사드리며 그 뜻을 기리빛내고자 문장을 드립니다. 2013년 8월 31일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함종환 대로 점화가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부터 들어갑니다. 시작! 5, 4, 3, 2, 1, 점화! 자, 제1회 범스카우트 여름축제 및 동호회 발대식의 멋진 모닥불이 점화가 되었습니다. 양손 머리를 올려서 심차게 함성 한번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범스카우트 화이팅! 아, 축복의 인사 한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한번 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옆에 양자우 한번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우리 회장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 예, 널찍이 앉아야만이 알아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너 주소
나를 좀 나를
심창단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원래 이렇게 멀리까지 안 오는데요. 저희가 지금 독일에서 생활하고 있거든요. 오페라 극장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 두 번째 들려드릴 곡은요. 여러분들 이번에 얼마 전에 개봉했던 영화에서 보셨을 텐데 파파로티 보셨나요? 네. 네, 거기에 나왔던 노래.
다음 올라올 팀이 대단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선배님들 눈을 어디다 두셔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너무들 좋아하실 것 같고 다음에 올라올 팀은 크로스오버 클래식 전자현악팀인데요. 전자발리올린과 플루트 전자첼로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실력과 미도가 대한민국 최고랍니다. 너무 바쁜 스케줄 때문에 우리가 캠프파이어를 지금 뒤로 밀르고 공연을 볼 정도로 아주 대단한 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입이 딱 벌어집니다. 클래스 오브 클래식의 멋진 팀입니다. 바이올렛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전자현악 그룹 바이올렛입니다. 네, 저 여기 너무 오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허리벌떤 그 전 스케줄을 끝내놓고 여러분들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너무 또 패기 넘치고
아, 오늘 특별히 우리 저 바이올렛이 지금 가는데 이왕이면 저 뒤에 있는 분들은 근처에서 못 봤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쉬운 거부터 옆에 사람 이렇게 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곡 특별히 부탁했어요. 안에 가서 한번 할 겁니다. 대단합니다. 힘찬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하우카 힘찬 비상. 아, 제1회 범스카운트. 네, 여러분 다시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 범스카운트 907호 네, 가수 김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이 행사에 대해서 듣고 나서 굉장히 이제 저도 다른 일들 하는 것 때문에 범스카우트 친구들 그리고 같이 이제 일했던 선배들, 후배분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대장님들 정말 뵙고 싶은 분들 많았었는데요. 이런 행사 와서 이제 같이 얼굴 뵙고 또 이렇게 노래까지 부를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스카우트를 11살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할 수 있는 것 열심히 했었는데요. 제가 굉장히 많은 걸 저에게 정말 많은 걸 배우게 해준 거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했던 그대로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한다. 온종일 한 사람만 생각나는 일 같은 시간 곁에 산다고 웃음만 나는 일 달고 다른 손끝에 전해지는 그대 맘 하나 그 떨림마다 사랑이 온다 나 죽고 못 살 그대가 온다 전국도
손 끝에 전해지는 그대 맘 하나 그 떨림마다 서산릉 찾아가보세요.